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그 말씀 본문이면서 복음서 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이루시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세 가지 종류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주신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지의 그 여부를 가리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가난과 질병과 또 옥에 갇힌 의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지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그 묻는 테스트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죄에 물든 세상을 심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학교에 가서 축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가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꽃다발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반드시 다시 찾으시고 다시 만나셔서 이에 대한 보고를 직접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주제, 어떻게 생명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어 정처 없는 사람, 또 헐벗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느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썼느냐, 헌신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사랑을 또 긍휼을 우리는 내어주고 또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제가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남자아이 중에 쟤는 참 멋있다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이렇게 놀다가 목이 말랐어요.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목이 말랐는데 제가 음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말랐는데 그 친구에게 왠지 제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료수를 건네줬습니다. 저도 목이 말랐지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너는 마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낼름 봤더니 싹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해 보면 종종 그 빈민가를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나이로비의 세계 3대 슬럼가인 그 슬럼가를 지나다 보면 악취도 대단하고 정말 상상 이상의 상상밖에 그런 불행을 저희가 보는데요. 남아공에 가도 역시 그 슬럼가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집트에 가서도 그 쓰레기 마을을 보면서 굉장히 굉장한 악취와 또 그 불행한 모습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 사이를 에어컨이 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힘든 문제이고요. 또 걸어서 지나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혹스러운 마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헷갈리죠.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안도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왜 이런 격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하고 또 상한 마음이 들어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예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느냐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고통을 절대화한다. 모든 고통이나 모든 목마름은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과 같이 절대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빚진 우리가 그 구주의 은혜에 응답해서 역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맞고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바로 그 주님에게 빚진 사랑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고 섬기라는 부탁입니다. 이를 우리는 복음의 눈, 복음의 마음으로 복음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치유함을 받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글쎄요 관계가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것은 부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묻고 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지?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하지?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죠. 자기 갈 길이 바쁘고 또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스톱하고 그 사람에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돌보고 모든 것들을 부담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가 그의 이웃이냐? 당연히 그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죠. 오케이, 너희가 바로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제 정말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인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가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나요?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죠? 라는 질문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을 구해준 이가 있어요. 그가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 말고도 당신 말고도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내 역할을 좀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주님 당연히 해야죠. 생명을 주셨는데 해야죠. 제가 다시 살게 됐는데 해야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죠.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생명을 위해서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의 관계로 묶여진 사람들, 그 사랑을 값없이 받고 감격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바로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염소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양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성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란 그냥 휴머니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눈물겨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란 어떤 추상명사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예, 주말 연속극을 보세요. 예, 보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헤어져요.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사랑 때문에. 푸틴한테 물어봅니다. 우크라이나 왜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 예. 내 백성과 내 조국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 조국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 인민들을 사랑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특별작전을 펼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염소의 대답인 거예요.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나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받은 바로 너에게 묻는다. 다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대답은 2000년 동안 이 양의 대답과 염소의 대답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이들에게 역시 고통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치유도 같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끝! 예.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선무당 같고 추상적인 종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양들은 이 대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양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 평안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던데 제가 뭐를 도와주고 같이 동행해 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저절로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떡을 떼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복음과 사랑, 이것은 저절로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 복음은 다시 이 교회의 단 위에 숨겨졌고, 그리고 라틴어 성경과 성례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는지의 비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모든 것을 대신해야 됐어요. 자선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와 자선, 이런 행위로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래서 성자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당에 가면은 성자들, 자선을 베푼 사람들, 이런 성자들의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다시 그 복음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곳에서 요한 웨슬레, 휘트필드, 그 다음에 그 조지 밀러, 그 수많은 사람들, 또 모라비안 교도들,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진정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진정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고, 복음과 함께 환자들을 대가 없이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음적인 모라비아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서인도 제도에 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다 양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인 거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내게 부탁한다면, 네, 주님,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는 나라도 빼앗겼고 봄도 빼앗겼고 젊은이들은 폐결핵 세계1위. 예, 그래서 한국은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은데 예, 오늘날에는 자살률, 이혼율, 또 출생률 예, 이런 부분들이 예, 출생률은 적은 쪽으로 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폐결핵 경험이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나라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국권도 땅에 떨어지고 인권도 땅에 떨어지고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아예 떨어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이 복음은 민족주의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갖게 했습니다. 산골짜기에 세워진 그 마을 여기저기에 세워진 그 작은 예배당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빼앗긴 나라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복음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와 교육과 치유와 복지의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테이프코프는 저는 분명하게 이 복음 때문에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분명해요.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 세분화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흥황하는 곳에 거기에 양의 대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는 곳에 진정한 사랑과 긍휼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19,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의 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대신에 뭔가 약간 변질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을 신학자들은 사회복음이라고 불렀어요. Social Gospel. 가스플이 붙어있으니까 복음은 복음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 갖다 붙인 명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방점은 그 앞에 소셜에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과학의 발전에 너무나 도취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예, 신학적인 사조 중에 사실은 다윈이즘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주의,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에 근거한 그런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어떤 걸 표방했냐면 소셜 가스프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뭐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대신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창녀도 세리도 죄인들도 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저는 거기에 젊은 시절에 많이 제가 현혹되었습니다. 현혹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불의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가슴이 뛰었고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런데 동시에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 세상은 문제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근데 그 악한 것은 뭐냐면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구조적인 악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의 구조 악을 없애고 철폐하고 바꾸는 데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회복음은 사실상 천국을 얘기하지만 천국을 믿지는 않아요. 이 세상을 뭔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이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추상적으로 이해되고요. 사랑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은 비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생명 한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재능기부, 호스피스 사역, 또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다리를 지어주는 것, 우물 파는 것, 고아와 여성의 인권에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 NGO 단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복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선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락사의 얘기는 왜 나오나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부를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랑과 우리가 생명을 위한 섬김의 품질 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허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여기에서 복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칙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의미에서 복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겸손하다는 요식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양했습니다. No, thank you. 예수님이 왜 씻어요?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씻어요. 아니요, 저 싫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지 않는다면요,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섬기고 치유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우선순위란 뭐냐면 육신에 대한 소중함보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더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소중함보다 영에 대한 소중함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란 불신자보다 신자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죠?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 자녀에게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과 섬김이 올바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열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대표자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자가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 주는 이 완성된 도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우리가 회복된 에덴을 우리가 꿈꾸면서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은 염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물들일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만들 수 있나요? 우리의 시간이 짧은 시간에 카운트다운이 제깍제깍제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우리는 퍼즐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CCC가 꿈꾸었던 70년대의 구호입니다. 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여기 왔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도성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아리를 애쉬본이나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나라가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천국의 모형을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그러지 않고 한때 빛나게 주님을 영접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불행하게 한둘씩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판타지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앞뒤 배경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한적한 시간을 찾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니드였습니다.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한적하게 자신도 영적인 쉼을 갖는 게 그 주님의 필요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혼자 따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그랬다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호숫가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병의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그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삶의 필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와, 정말 너무하네. 그랬을까요? 징하다, 징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왜 긍휼의 마음이 솟아났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필요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요, 예수님의 필요는 그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들의 필요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압도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순방향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시간의 압축을 통해서 순방향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좌우로 굴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난처할 때 하는 제스처가 주로 뭡니까? 고개를 떨구거나 고개를 흔들지 않았고 한숨을 쉬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순간에 자기를 잊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서 자신의 적은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압도적인 세상적인 필요들, 그게 한 번에 다 채워질까요? 그들이 양식을 한번 먹은 것으로 다 채워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끼리 예배당에 그렇게 잠깐 모여 있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달라질 것 같으냐라고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살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는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가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며 살겠습니다. 누가 냉소적인 대답과 늘 비판과 부정과 조롱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작은 치유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사는 이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답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간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답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필요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우선하고 그 복음이 유발하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며 살 겁니다. 섬기면 됩니다. 먹고 사는 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예,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힘들지 않아요? 조금인데요. 뭐 내일 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디아스포라이지만, 우리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것 같아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결산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석에 있으면 헬기를 타고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느냐? 아니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효율성에 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걸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일처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원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이런저런 선교팀을 위해서 제가 축복할 때에도,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그려집니다. 복음을 우선하고 주님의 마음의 필요를 따라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7월에도 우리가 휴가하는 것 하나로 아젠다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사랑과 섬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우선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섬기고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 있으시면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응답과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치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보고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중에 감동받고 잘하였구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만나러 오기를 잘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응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